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동해 중부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수요일인 오늘 밤중으로 대부분 해제될 텐데요. 대신 제주도 인근 해상에 또다시 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해왕 다소 거칠겠으니까요. 지수 잘 확인하셔서 낚시는 안전한 곳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연안에 경고등이 가득하죠. 특히나 강한 바람이 말썽을 부릴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역에서 지수가 가장 긍정적인 서해안부터 보시죠. 조음지수 이상을 보이는 세 포인트는 낚시하기 매우 좋겠고요. 가거도와 하저도에서는 다소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대조기가 시작되면서 고기들의 활발한 입질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포인트 선정 까다롭겠습니다. 대부분 경고등 들어왔고 신지도만 그나마 보통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신지도를 포함해 전 포인트에서 바람 초속 11m 안팎으로 매우 거칠겠습니다. 무리한 출조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은 어디서든 출조길 무난하겠습니다. 특히 후포는 파고와 바람 모두 출조하기 좋겠는데요. 나머지 세 포인트도 지수는 무난한 편이지만 울산에서는 다소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유일하게 성산포에서만 출조 가능할 텐데요. 이마저도 강한 바람이 방해할 수 있겠고 더불어 파고도 1m 안팎으로 다소 높은 편이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